가지고 파악 여러분 헌터 파악이요. 여러분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99cm짜리 대광어를 맨손으로 잡았던 검은 두로 가서 해루질을 해서 잡히는 거를 먹어보자. 오늘 좀 길었네. 역시 오늘의 목표는 그때처럼 커다란 광어는 못 잡겠지만 그래도 광어를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멀어가지고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근데 여러분 검은 두로라고 다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요 낙지 한 마리도 못 볼 때도 개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검은도에서 99cm 광어를 맨손으로 잡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 영상이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검은도로 오시면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날이 굉장히 이례적인 날이었어요. 그날만 저희가 해루질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했는데 그 다음날 낙지 한 마리도 안 나오고 꽝 쳤습니다. 오셔서 못 잡으실 확률도 많이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알아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저희가 또 해루질을 하는 날이니까 물때를 아주 제대로 보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터급 광어는 아닐지라도 광어나 해루질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 그리고 낙지 이런 것들 한번 잡아서 추배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잡으러 가시죠. 고고싱. 근데 누구야? 아직. 아, 눈뽕하지마.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번에 대왕 광어를 잡았던 데입니다. 여기가. 근데 저번에 물이 맑았는데 너무 더럽다. 여러분 이거 광어 있어도 안 보이겠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셋이 나란히 서서 하객지 한번 가볼게요. 솔직히 여기서 40 정도 되는 광어만 잡아도 충분하거든요. 와, 어이. 서대. 이걸로 잡자. 오. 없지? 응? 줘봐. 내가 여기. 있다. 아, 오케이. 밀어. 일로. 내 발 아래 있어. 여기 있다. 잠깐만, 꽃게도 있어. 아, 빠졌다. 아, 여러분, 그래도 광어 아니어도 서대가 있습니다. 서대. 아, 근데 서대 너무 빠르다. 저 여기 또 뭐 있는데, MEX예요. 저번에 큰 광어 봤을 때가 요 라인이었거든요. 자, 이쪽 잘 봐야 돼요. 콜린이 여기 근데 원래 꽃게도 있어요? 새끼 있었어요. 새끼. 아니, 꽤 컸어요. 거의 성체 사이즈였어요. 이거 봐봐. 오, 섭. 개커. 우와. 아, 근데 아까 꽝이야. 하이, 리발. 왜? 뭔데? 조심해. 박하지가 개빠르고 바로 없어져. 저기 또 있네. 야, 저 박하지 진짜 크다. 일단 이렇게 밟을게. 육지로 간다. 잡아, 채. 나이스! 우와. 들어가. 박하지 치고 굉장히 큰 사이즈. 손바닥보다 훨씬 큽니다. 꽃게야? 잡아. 밟아. 아, 씨발, 불렀어. 지금 검은도에는 원래 꽃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이례적인데. 이런 날에 또 뭐가 올지 모르거든요. 일단 나와. 경기 못 차렸어, 꽃게. 꽃게 사줄게. 왜? 크다. 이따. 우와! 낙지. 아, 낙지 사이 좋다. 오, 이거 두께 봐봐. 바로 추배대로 되겠는데? 아, 해봐. 아니야, 미안해. 얘네 둘이 싸우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다리 하나 주지 뭐. 야. 야, 카지야. 야, 하지 마라. 씨야. 오, 내가 손으로 잡을게. 바카지 나왔거든요? 바카지? 밟았어. 잡았어? 잡았지래, 끼야. 들어가라. 오, 얘도 엄청 크네. 둘이 비슷한데? 예, 낙지 공격하지 마. 내 거야, 다리 하나. 먹을 건 맛있게 먹어. 뭐야? 개 커. 야, 이거. 밟았어. 밟았어? 개 커. 이거 들어줘. 야. 이거 들어줘. 잠시만. 우와, 미쳤어. 조심해. 물리면 진짜 끝나거든요, 여러분. 우와. 말이 안 돼, 이거. 들어가. 들어가라. 자,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쟤는 말이 안 돼요. 오늘은 개파티인데? 이러다 광어 또 한 마리 나와준다고. 잠깐만. 특이한 거 나왔어. 이런 것도 교육 쪽으로 한번 딱 들어가 줘야 되는데 뭔데요? 자, 갬밍순 달팽이인 줄 알았네. 리발 쓰레기. 잡았어? 오, 나쁘지 않네. 야, 잠깐만. 집게 들고 온다. 살 많아. 오야, 부순 거 같은데? 아니. 꽃게, 야, 미쳤어. 있어. 야, 이게 3점 꽃게거든? 밟아야 돼. 오케이. 할 수 있어? 와, 이래, 기야. 이게 3점 꽃게야. 3점 있어가지고. 점이 3개 있다고 3점 꽃게라고 그러기도 하고. 원래 다른 명칭이 있는데 나 잘 몰라. 뭐야, 방금 보고 지어낸 거 아니야? 이거 나도 할 수 있네. 그럼 난 3닷 꽃게 할게. 들어가라. 겁나 커. 와. 역시 러문도. 아니, 이거 광어 나오는 거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어디, 개? 형, 잡아. 야, 물렸어. 낙지 잡아. 야, 뭐 양쪽에서 난리야. 어디로 가야 돼? 잡았어? 얘 놔줄게. 왜? 또 뭐 있어? 왜 이렇게 바빠 지금? 볼게. 너. 내가 물렀어. 야, 물었다고. 야, 잠깐만. 방금 저번에도 크다. 낙지는 그냥 방금 떨궜어. 괜찮아? 괜찮아. 낙지 필요 없어. 야, 여기 3점 꽃게밖에 없나봐. 각각류가 끊임없이 나와주니까 제 엔돌핀 빡 돌아요 지금. 저 뭐야? 참돔이야? 아, 이거 참돔. 금지시장. 너 쪽으로 가긴 한다. 야, 눈 도는 거 봐. 바로 잡아줄게. 왜? 아, 불가사리. 한번 들어봐. 젖을 거 같은데? 젖었다. 아, 시발라. 아, 이게 뭐냐면 이게 톱날 불가사리 거야 아마. 이게 톱날 불가사리? 모르겠어. 지어낸 거야. 쓰리다처럼? 쓰리다. 뭐야? 뱀이야? 잠깐만. 곰치 같은데. 곰치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아, 배드라치. 겁나 큰 배드라치다 근데. 지금 들어가면 답이 없는데. 아, 이거 죽은 새에서 먹으러 왔구나. 그리고 이거 뭔데?
어? 잡았다. 뭔데? 망상 어퍼려. 저거 뭐야? 파란색? 왜 파란색이야 쟤? 잡아볼까? 잡아보자. 바로 쓸어. 지금! 그렇지! 되게 신기해.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그럼 보이시죠? 야. 색이 미쳤어요.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아우! 예. 뭐야? 또 잡아. 길들이기! 완성.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소라 좋아해? 소라, 꺼져. 콜리님이 발로 바깥에 밟고 있다 그래서 저 꺼내라고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아, 애매하게 잡았군. 아, 개 아파. 아, 진짜 개 아파. 와. 봐봐. 야, 자국 났어? 이거 봐봐. 이거 좀 두개 보이죠? 우와, 이거 장갑을 꼈는데, 아, 피나네. 이 개 이렇게 어딨어. 자, 그럼 원래 박하지가 꽃게보다 작아도 무는 힘이 훨씬 더 세다고 하거든요? 제대로 몰려본 건 처음인데, 진짜 아픕니다. 못 버틸 정도예요. 어, 뭐야? 어, 살아있어. 능성어. 어? 숨 쉬잖아, 지금. 진짜 살아있어? 어, 진짜 살아있어. 얘가, 오, 얘 꽃게. 야, 얘 작은 꽃게 들고 간다. 아이고, 자연을 느끼. 광어? 광어. 드디어 여러분, 광어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어디 뭐야? 아이, 너무 작다. 아, 야, 너무 작다. 예, 쨍다. 놔주자, 이거. 가. 여러분, 다음 포인트 오자마자 지금 광어 새끼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증조입니다. 예, 이거 봐. 능성어 살아있잖아. 광어? 잠깐만. 제발. 도다리 아니야, 얘는? 아니야, 여기 도다리 없어. 어딨어? 오, 광어네. 도다리 네, 아니야. 광어. 이거 어떻게 잡을 건데? 누룽이 낫지 않아? 내가 볼까? 앞에다가 대고. 한 방이다, 한 방. 놓쳐도 원망할 거야? 어. 야, 리발 낼게. 암섬에 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작아. 내가 옆에 살짝 차다. 잠깐만, 눈 떴다. 눈 떴어, 이렇게. 내가 밟아? 잠깐만. 적도 좀 더 앞으로 가. 어, 야, 흑덩 올렸어. 해, 와. 역시 검은도 또 광어를 이렇게. 가자, 육지로 가자, 일단. 자연산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우와. 아, 얘 탈 양식인가 봐. 아, 양식. 옛날에 잡았던 건 진짜 자연산이었는데, 원래 이게 배가 진짜 허여면은 자연산이고, 이렇게 얼룩덜룩하면은 양식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양식 탈출한 거라도 챙겨야죠. 들어가라. 나 이거 못 들어. 나도 못 들어. 와, 여러분 진짜 또 광어를 했습니다. 광어를 해버렸어. 여기다 아까 그 꽃게 아까 바가지한테 물리고 나서 이제 집기 종류한테 안 물릴 거예요. 족대로 들어오게 이래끼야. 나이스. 자, 보건님 꽃게 한 마리 더 잡아왔습니다. 아, 좀 작은데? 여러분 너무 작아요. 되게 작은 거는 꽃게 금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살려줄게요. 자, 조심히 가. 자, 솔종개 치어들이 자 요렇게 다녀요. 귀엽죠? 잡지 마세요. 쏘입니다. 꽃게 어디? 이거 족대로 잡아야겠다. 어, 놓쳤어. 이거 놓치면 끝이야. 이 꽃게 종류들이 놓치면은 잘 보일 것 같은데 바로 없어집니다. 아픈 감생이야? 아, 너무 아프다. 아, 배영해. 배영하고 가. 배웅이죠. 아, 너 젊은데 왜 그러냐 계속? 어? 결혼해서. 뭐야, 나도 했는데? 아, 미안. 와, 무늬. 족대. 오, 끝났다. 무늬는 족대로 잡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빨라가지고. 자, 여러분 낮은 곳에서 박하지 개르기 발견했는데 어디 갔니? 내가 지금 바가지한테 원한이 좀 있거든요. 여기 있다. 어우, 진짜 씨. 와, 겁나 빠르죠. 자, 요런 식으로 개 튀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못 잡습니다. 근데 왜? 너 군소면 가만 안 둬? 보여, 여기 사이에. 뭔데 한번 잡아서 올려보자. 보여줘. 아, 놓쳤어. 야. 아, 놓쳤어. 오, 나왔다. 아, 갔어. 여기 있다. 어유, 크다. 어유, 크다. 잠깐 나가 있어봐. 어이구, 목물 그만 뿌려. 펀치, 새끼야. 족대 이렇게 넣어버릴게요. 조심해. 예, 바로 넣어. 우와, 크다. 쉐터뻑 한 거. 싫어. 뭐야, 아, 난 낙지 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왜? 어땠다고? 기다려. 가고 있어. 뭐야, 저게 어떻게 잡혀? 말이 안 돼. 어떻게 잡았어?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았어? 손으로 살아있어? 야, 이거 어떻게 잡았어? 근데 아니 멀쩡한 애야 얘? 멀쩡하잖아. 힘 없는 애야 약간? 어, 힘이 없더라고. 와, 말이 안 돼 여러분. 능성어를 해루질로. 야, 얘 옆에 아가미 피나네. 아닌데? 아니 천홍빛이야. 야, 얘가 그냥 잡힌다고? 야, 이거 대박이다. 저 돌 개렇게 저 낙지 처먹지 말아야 될 거야. 우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가미 천홍빛인 거 보이시죠? 런던파. 왜? 어, 뒤진 거잖아. 아니 소라. 아, 소라기가 꺼져. 잠깐만, 이거 뭐야? 아이씨, 야, 에어리온 같아. 붙어있잖아 지금 얘. 아, 나 새 낙지인 줄 알았네. 야, 능성어 손으로 잡은 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 너무 펄펄한데 이거 어떻게 손으로 잡았대? 콜리. 와, 근데 사이즈가 이게 빵이 말이 안 되는데. 검은도잖아. 아, 검은도지. 저 다 뭐야? 소라. 우와. 1, 2, 3. 근데 여러분, 소라 같은 경우는 지역수면 아니시면은 되도록이면 잡지 마세요. 왜냐면 이쪽에 어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라는 있어도 절대 안 잡습니다. 능성어 크기 한번 보여드리죠. 우와, 이거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거 주작이면 저 채널 삭제할게요. 우와, 크게 보세요. 솔직히 이거 광어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우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언니, 그거 알아요?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 광어도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이거 40은 좋게 돼요. 근데 얜 빵이 미쳤어. 오예. 박하지 가스라이팅 미안. 꺼져. 그걸 어떻게 잡았어요? 손으로 잡았어요. 손으로. 자, 여러분 계속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뭔데? 이게 아니고? 이거? 어, 골뱅이네. 원래 골뱅이 있어요 여기? 나도 처음 봐. 근데 이거 작아. 이거 놔줘야 돼요. 요런 모래 느낌이면 또 광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콜리님이 원하는 메타크 그때 잡았던 광어. 그럼 무릎 한 번 더 깨질 수 있나요? 한 10번이면 깨질. 낙지? 너무 깊은데? 할 수 있어. 발로 차. 일로. 드리블해. 드리블. 아, 여기다. 아, 놓쳤어. 꽃게. 아니지,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어자원이 너무 많아. 오, 꽃게. 어, 크네. 아, 얘 안 되겠다, 근데. 얘 말랑이야. 자, 여러분, 사이즈 엄청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다 말랑말랑이 지금 들어가죠. 이거 놔줘야 돼요. 이런 건 먹어도 살이 없다, 그럽니다. 야, 바깥이 대물인데? 이거 바람막이 젖어도 돼? 응.
나이스. 오 개커 개커. 다 즈네 리바. 왜 낙지? 잠깐만. 와 이래 기야. 오 괜찮네. 여러분 낙지는 바로 여기다 들어가라. 이거 뭐야? 바카지 넌 니저스 이래 기야. 나이스. 우와 얘 진짜 크다. 자, 여러분 저쪽에서 지금 홀리님이 서대 발견했다 그러네요. 서대 없어졌어? 아 이거 절대 못 찾는다. 서대가 이렇게 퍽 하고 바로 숨어버려.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딱 지형이 낙지정이거든요. 이렇게 자갈이 많은 데는 낙지가 많아요. 어, 전복 아니겠지? 네, 개 큰 돌 버려. 저 낙지 나왔습니다. 낙지. 오 너무 작죠? 바로 방생 버려 버려. 자 여러분 원뿔곤소 나왔습니다. 야 보라빛. 오 얘도 못 뽑네. 오 얘도 보라빛 나오는구나. 자 여러분 이게 군소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궁뎅이가 넓죠. 원뿔곤소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얘는 해수어 키우시는 분들이 필리핀 곤소라고 해서 수입을 해서 키우세요. 왜냐면은 수족관에 이끼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족관에서 이 원뿔곤소를 한번 받아가지고 먹었었거든요. 맛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아니 군소는 맛없다면서요? 근데 얘는 진짜 맛있어 원뿔곤소. 나 그래서 그분한테 더 달라고 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귀한 거죠? 어 귀하죠. 이거는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외래종이에요. 드셔보세요. 낚시 성공 개맛 없는데.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낚지? 코코코코 이거 괜찮아? 이런 거 깊이 있어도 족대 없어도 돼요. 아까처럼 놓치지 마요. 아 또 놓쳤네. 아 근데 너무 작았어.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이거 맛있는 거. 먹었어. 어 하나 더 가져가요. 좋겠다 맛있는 거 먹어서. 어 이거 또 있다. 이거요? 오 맞네. 게이드? 진짜 맛있는데 개부럽다. 하나 줄게요. 아니야 난 먹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자, 여러분 아주 바다의 대표적인 유해동물 별 불가사리 나왔습니다. 아 꺼져. 낙지인가? 어디 어디? 어 나와 와 낙지. 아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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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우와 잠깐만. 오야 왜 얘 이렇게 박혀 있냐? 아우 씨 오 개 커. 야 우와 이게 말이 돼? 저번에도 돌문어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1kg는 돼요. 여기 넣어줘. 오 대박이다. 사실 저번에도 딱 저런 비싼 문어를 잡았었는데 요 틈에 들어가 있네 진짜. 뭐 잡았어요? 초대고동.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록 있어요 록. 아 안돼 안돼. 자 여러분 저 초대고동은 독이 있는데 독샘 침샘 요런 것만 빼면은 회로도 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은 좀 애리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루질 끝났고 지금 최종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곤해 리질 것 같아요. 와 오늘도 역시 검은도 대박. 우와 어휴 힘봐라 힘봐라. 이거는 맛이 때문에. 근데 진짜 맛있어. 딱 봐도 소시지 같잖아. 무슨 맛나? 소시지 맛. 광어. 이야 이 광어 진짜 살아있네. 능성어는? 살아있어. 능성어 살아있어? 얘도 살아있어. 어디? 죽었냐? 오 살아있다 살아있다. 나머지는 뭐 꽃게 낙지들. 야 뭐야 야 손에 손 잡고. 야 근데 얘네 다 잡고 있네. 원래 이래 합동심이 강해가지고 서로 죽일라 그래. 야야야 원플러스 이벤트 렛츠고. 이게 뭐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종조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형 뭐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 다 가져가도 돼. 그러면 나 문어하고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딱 봐도 소세지 같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 나 요거 두 개 가져갈게. 너 그럼 이거 해루질이야 낚시야. 왜 화가 났지? 아니 너가 좀 큰 거 같잖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수염이 난 거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접사가 잘 돼. 게리발. 오늘도 복장이 되게 카드캡처 체리 같다. 캐치요. 네 오늘 저 혼자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페루질로 맨손으로 광어랑 능성어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은요 자칫하다 생으로 핥아버리면 안 돼요. 핥으면 먹을려 비브리오 폐혈증.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검은도 페루질을 한 이후로 동해안에서 페루질을 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좋은 거 잡혀봤자 겨울이 피문어. 그 다음 좋은 거는 돌게. 잘했어. 너무 재밌어요. 이사가 그냥 같이 갈 거야 너랑. 아 나는 싫어해. 너 검은도 사는 사람인데 가스라이팅 아니야? 뭔 소리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광어랑 능성으로 자 뭘 해먹을 거냐? 바로 너가 루친카 해줘. 바로 잘 안 맞네 우리 합이. 너 내 거 좀 보라니까 진짜로. 아, 네 댓글만 막 저는 운동해요 요런 댓글만 보지 말고 좀 제발 영상을 보라고. 너무 좋아 운동이. 운동이들 너무 귀여워. 은혜가 여러분 진짜 좋아요. 맨날 댓글만 보고 키죽키죽 웃고 있어요. 나랑 대화 안 한 지 3시간 넘어요. 다시 한다 마지막이야. 바로 뭐 해먹어보자. 먼저 하지 마. 뭔지 알려줘. 내가 립싱크 해줘. 길어 괜찮아? 광어 스테이크랑 능성어 스테이크를 먹어보자. 한다 시작. 광어 스테이크와 능성어 스테이크를 해 먹어보자. 자 어제 여러분 광어 스테이크랑 능성어 스테이크 한번 해 먹어볼 건데 광어는 프라이팬에 먹을 거고 능성어는 한번 에어프라이기 스테이크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광어를 딱 뒤집어 보면요 여기는 지금 하얗지 않고 얼룩덜룩하잖아요. 아 자연산이 아니라고? 그렇지. 오.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산이 탈출해가지고 살고 있는 걸 저희가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능성어도 제가 봤을 때는 자연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얘 말고 작은 놈이 또 하나 더 있었잖아. 그 두 마리 다 좀 힘이 없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얘도 콜리님이 굉장히 힘없이 옆으로 누워있는 녀석을 잡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양식장에서 비실비실한 애들을 그냥 밖으로 던진 거를 저희가 주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바로 요리를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바로 손질할 거예요. 손질하기 전에 둘 셋 뭐, 아 나도 같이 그거 했어. 뭐를? 립싱크.
너는 왜 립싱크해? 간다.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나? 나? 나 목욕 시켜줄게. 아, 넌 너무 더러워. 야, 이거 너무 진심 아니야? 능성어 던져버려. 상어 던져버려. 아직 아니지롱. 플라이어 가래. 플라이어 가래.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어.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하나. 아, 나오네. 알았어, 알았어. 왔다, 야! 도도도도도, 왔다. 야, 할 거면 나보다 크게. 도도도도. 자, 먼저 능성어부터 숨질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맞다. 비늘 털어야 돼. 아, 씨, 뭐야. 아, 참고로 그러면 저희가 이거 두 마리 말고도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꽃게는 콜리님 어머니한테 드렸고, 보거형은 원뿔군소랑 무늬랑 가져가서 먹는다고 해요. 거기 옛날에 내가 먹었던 필리핀 군소 있지. 그거를 한 다섯 마리 잡아가지고, 보거형 먹는다고 가져갔어. 내가 개맛있다고 했거든. 이따 끝나고 한번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나더라고, 막 가져가서. 이거 진짜 소세지. 하지 마셔. 자, 먼저 비늘 바로 조조조조조. 아, 재밌다. 아, 개 재밌어. 내가 반대쪽 해볼까? 아, 내 차장님 꼭 하고 싶어가지고 따라하고 막 재수 없어. 아, 너무 쎄. 마상? 마상? 어. 아, 나 그런 줄임말 개 싫어하는데. 내 싸쳐. 내 싸쳐는 뭐야? 뭔 줄 알아? 싸대기 쳐. 어떻게 알았어? 진짜 안 알려줘. 너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생각났어. 근데 그러고 너 바로 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손질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어때야? 어때? 뭔가 좋지 이거? 뭐가 좋아? 뺏기는 게 좋아? 아니야. 내가 뭐라 할 줄 알고. 너가 벗을까 봐. 맞아, 벗으면 좀 무섭긴 하지. 돼지라서. 로키. 얘가 추룩추룩해줄 거야. 야야야야. 저 멀리 꺼져. 뒤에 등지나로 잘라줘. 사무라이. 잘했네. 됐어, 이제 여기 올려. 플라이야 그래. 너 뭔 줄 알고 쓰는 거야? 알지. 킹 오브 파이터에서 쿄가 쓰는 거. 플라이어가래. 너 어떻게 알아? 저 사실 게임순이야. 게임순이? 자, 여러분, 광어 이빨이 엄청납니다. 야, 그거 왜 스펀지밥 아니야 이거? 네모 네모 스펀지밥. 얘도 비늘 쳐줘. 아니, 이거 안 해도 돼. 뭐 해야 돼. 어때야? 플라이어가래.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비늘 깠으면 이제 바로 손질 한번 해볼 건데, 능성어 먼저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싸다 스테이크에서 먹으면 너무 양이 많아서 못 먹잖아요. 자, 그래서 반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반들은 러머니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쌈처리를 하 아니고요, 쌈처리라고 할 줄 알았고요. 어머니가 쌈처리 해달라고 하셨고요. 아닌 것 같은데. 조용히. 아, 자, 그럼 여러분, 요 능성어 있죠? 자, 요거는 농어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침을 질질 새는 애고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광어래끼는 저 멀리 꺼지고, 포를 한번 떠보죠, 은혜. 자, 요 겨드랑이 사이로, 라사, 항우라이. 자, 여러분, 이제 안에 있는 내장 한번 빼주고 올게요. 자, 요 배 쪽을 라상라사. 내장 다 뜯어 벗어. 자, 여러분, 이 능성어가 기름이 진짜 많거든요. 은혜는 좀 기름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는 연어 같은 것도 못 먹거든요. 아유, 참 살기 힘들어요. 너가 연어 다 먹잖아. 맞아, 개꿀, 사꿀, 리발꿀. 나 원래 옛날에 했던 유행어인데 개꿀사꿀 리발꿀 한번 해봐. 재밌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개꿀사꿀 리발꿀. 자, 이렇게 내장 싹 다 뺐으면은 바로 일단 포를 뜰 건데, 라사 어기야기요 라차 어기야기요 라차 어기야기요. 나중에 동안 되겠다. 왜? 얼굴 근육을 많이 써야 된대. 아, 진짜로? 나 얼굴 알지, 잘 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진짜 변화가 없는데 얼굴 변화가 제일 많은 표정이 있어요. 은혜야, 안녕. 수영장 가도 되겠다. 왜? 코에 물 안 들어갈 것 같아. 닥쳐, 이거 하면 사람들이 볼도 못해라 그랬어. 라삭 사브라이! 자, 그리고 여기 딱 잡고, 싹싹싹싹 쓸어주면은, 아우, 이제 너무 잘한다. 잉, 개 잘하지? 응. 잠시만. 그냥 디스 해줬으면 좋겠어. 자, 다시 해. 나 좀 디스 해봐. 야, 개 잘했지? 봐봐. 병X 존나 못하네. 그 정도는 아닌데? 자, 그럼 그리고 여기 가시, 이거 날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만져봐. 그지? 있지? 그리고 뒤에는 없거든? 아, 만지라면 지금 자꾸 지지 하니까. 나 네 손 만지고 싶어서. 아, 땀났어. 어디에? 네 이마. 기름이야. 여기는 V자로 딱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맨살입니다, 맨살. 자, 요거는 랩킨에다가 깔아버리고 오징어 게임 락지치기. 수분기를 쫙 한번 빼줄게요. 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광어 손질을 잘 못하거든요. 너 광어 할 줄 모르지? 알지. 구라 좀 치지 마, 이래, 새끼야. 자, 일단 머리 먼저 따줄게요. 야사! 오. 근데 큰일 났다. 야, 얘 왜 이러냐? 오, 쉐, 모자이크. 모자이크 했어요, 모자이크, 모자이크. 얼굴 말고, 이씨. 자, 여러분, 요거 내장 싹 다 빼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광어 내장을 다 빼줬으면 지느러미 있죠? 이쪽을, 자, 요렇게 뼈를 타고 가야 돼, 이렇게. 그렇지. 자, 여러분, 광어 다 했습니다. 자, 여기 가시는 부분 라사 날려버려. 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손잡이 딱 만들어가지고. 아, 나 너무 잘해. 이제 어기야기로 쳐도 안 불러도 돼. 이거 봐봐. 어이구. 자, 이렇게 두 점만 하거든요. 자, 요거 바로 내킨 은혜 가져와. 가져오라고 빨리 가져와. 자, 가져오겠습니다. 아, 표정 진짜 킹받네. 근데 너 진짜 싫어하는 너무하지 않냐? 다 널 좋아할 순 없어. 자, 요 냅킨에다가 던져버려. 물기 다 빼버려. 탁탁탁탁.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가끔 어떤 무식한 우리 집에 사는 애가 엄청 세게 치거든요, 요거를. 참 골치 아프고 대화도 안 통하더라고요. 얼굴 쳐봐도 돼. 자, 이렇게 수분을 말리는 동안 스테이크를 하기 전에 소스를 한번 먼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따라오세요, 은혜씨. 빨리 안 오시면요. 여기 홈버터 있죠. 요 홈버터로 뺨을 세대 때린 다음에 어퍼컷 날린 다음에 목젖 바로 강타할 거예요.
죄송해요. 자, 바로 후라이팬! 깽! 내가 이겼다! 바로 파이어! 소리야! 자, 여기요. 엑스트라 버싱 올리브유를. 내가 지금 딱 봐도 개 빠진 게 보이시죠, 여러분? 원래 롱롱롱롱 같이 외쳐야 되는데 혼자 개 빠져가지고 지금 멍하니 그냥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카메라만 찍으면 내일이 끝이야. 자, 여러분, 여기다가 러터. 종이도 같이 짜라. 짱! 내 스킬이지. 종이는 이렇게 벗겨나고 요거는 바로 여기서 땡기면은 팅!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얘네를 녹여줘요. 슥싹. 너 이거 유행 없지? 나 있어. 뭔데? 해봐. 룩싹. 개, 그럼 개초 받아먹기 아니세요? 개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너 놀리는 게 진짜. 귀엽네. 아, 진짜 이거 되게 놀랐다. 뭐를? 귀엽다, 이거. 아니, 안 놀렸어. 아니, 방금 진짜 귀여워서 귀엽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 설레? 너가 다 설레, 망쳐. 얼굴 안 설레. 귀엽다. 자, 여러분, 버터가 이렇게 녹아갈 때쯤 다 요 마진단을. 마진단을 왜 이렇게 작은 거? 한 스푼 쫙. 조용히 좀 해. 내가 요리할 땐 껴들지 마. 내 시간. 아, 안 해, 이제. 너 운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개땡큐. 자, 여러분, 이 소스 이름이 뭐냐면요. 버터 갈릭 소스거든요. 그래서 마늘이랑 버터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아주 의외의 것이 들어갔는데 뭐냐? 자, 요 릴라로가 들어갑니다. 밀가루 요 정도만. 밀가루가 굳지 않게 저어주는 거예요. 이거 봐봐. 특이하지? 내가 파피오트 해가지고 너 괜히 이런 거 해보셨구나. 원래 맨날 릴리 소스 막 해서 먹잖아. 아. 얘네가 공격할 때 대답 안 하고 록 같은 표정 지으면 돼요. 또 공격 하나 해봐. 싫어. 여러분, 여기에 랭크림을 살짝. 자, 요거를 계속 저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바로 눌러붙어서 타버리거든요. 이제 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지, 불을 낮춰야지, 이제. 아니, 그냥 끊는 게 나아. 아니요, 아니요. 아직 들어갈 게 있어요. 꺼졌구만. 뭐, 그냥! 불 꺼! 아! 꺼졌어. 생크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그만큼 넣을 건데. 그럼 어떻게 더 화끈하게 한번 해봐? 어제 밤처럼? 아, 어제 밤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조용히 해, 이런 거 우리 엄마 본다고. 아니, 나도 속상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태리안 치즈 피즈 들어가. 이게 많이 들어간 게 중요하다고 해요. 진짜요? 아니요, 내가 좋아해서요. 아, 또 돼지 되겠다. 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됐으면요 여기서 간을 조금 해야 된다. 그래서 로금. 자, 그다음 바로 로즈. 또 루츠 해야지. 아, 이제 너도 서른이고 나도 서른 하나. 아, 제발.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스 완료됐으면 바닥에 뿌려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냄새. 이거 내가 조금 집어서 먹어볼게. 인생 끝난다. 아니, 진짜 맛있어, 여러분. 내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주세요? 내가 증명할게, 여기서. Show me the money in the house, 속초. 요즘 쇼미더머니 빠져요. 아, 옷도 그래서 약간 레이어드 약간 1980년대 그런 느낌으로. 예. 시키다라바다라바다 배바라바다 래퍼들 배퍼들 배퍼들 개퍼들 개퍼들 마치 세퍼라 도브라바치보다 나바라바다. 아, 내가 왜 저러는지 알겠어요. 아,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저거 보면 절수밖에 없어. 요거 뱃살 튀어나온 거. 미쳤냐? 미안. 자, 광어 이제 다 말렸어. 오, 이거 두 개는 프라이팬에 들어가고. 자, 여기 능성어는 에어프라이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를 먼저 돌려놔야겠다, 맞지? 드랍 더 능성어. 자, 소금을 조금만. 너무 짜게 먹으면 소염병 걸려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랄리루런. 랄리루런 너 뭔 줄 알아? 어. 뭔데? 랄리루런. 잘 안 해? 그 다음은 루츠.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바로 옆에 카메라 살짝 열면 애순이 저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애순이 해놓어? 그거에 넣어. 어머, 야, 내 채널인데 네가 좌지우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거 두 개잖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너 그거 아니었잖아. 어쩌라고 우리라로로. 너 이거 하려고 그랬지? 어. 올려버려. 들어가라. 나가리 봉쇄. 온도 200도씨 바로 화끈하게 조져버려. 시간은? 10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디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어디서? 아, 이거 잠시만. 프라이팬에 너 머리통 한 대만 띵 쳐가지고 너 이렇게 진동 오게 해도 돼? 어. 카메라 줘봐. 하나. 아, 귀여워. 아! 애들 믿구만. 표정 진짜. 아, 귀여워. 아니야. 아, 귀여워. 프라이팬! 깽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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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파이어! 우리야! 자, 여기다가 바로 롱롱롱. 어, 개 빠졌나 안 빠졌나 해서 내가 안 했는데 개 빠지지 않았구만. 아까 은둥이들 다섯 명 정도 탈퇴했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 목소리로 되겠어? 아니야! 뭐 군대 아니야 여기? 롱롱. 은혜가 밀떡이에요, 여러분.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명대사 바로 하나 둘 셋 큐! 우리는 학생인가 군인인가. 포화 속으로 12번 보낼게요. 술 먹다가 옛날에 술 차면 우리는 학생인가 군인인가. 군인분들 존경하지 내가. 그럼 나는 왜 존경 안 해? 나도 육군 병장 출신인데. 충성 여기 각 보여. 왼발 하나 둘 걸음 바꿔 가. 하나 둘 하나 뭔가 헐랭이 같아. 넷 다섯. 재밌어 이거? 야야야. 어. 이거 탄다. 조용히 좀 해. 야, 말하지 마. 자, 여기서 광어 바로 입자. 오, 예. 잠깐만, 얘 너무 커. 반으로 라사. 오, 예. 들어가, 베이비. 아, 왜 이렇게 더럽지? 어, 귀여워, 은혜. 아!
자, 그러게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들어갑니다. 라리오. 우와, 개맛있겠다, 맞지? 자, 여러분, 요 정도 됐으면 다 된 것 같거든요. 자, 바로 턴오프. 은혜, 이거 디스플레이 해줘, 디스플레이. 올려봐서? 아, 잠깐만. 요거 에어프라이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열어봐서. 짜라란. 우와. 저기, 은혜야, 우리 채널을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돼. 은혜야, 샤인머스크 아까워. 아, 은둥이 분들이 이런 것도 원해? 아, 거의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아, 남성분들도 많아. DM도 와. 뒤에 뭐라고 와? 어깨 루티 알려달라고 오지. 주먹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광화, 농화, 에어프라이기, 프라이팬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인트로 딸 거야? 부금 깔게. 요, 누가 날 판단해? 내가 널 판단해?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 이 농어 스테이크는 다 내 거야.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초배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를 먼저 먹어볼게. 어, 이거 굳이 왜 먹냐면 옛날에는 초배를. 안 상했네. 개들다래. 자, 이번에 광어 먼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지? 광어 스테이크 바로 먹을게요. 초배를. 우와, 광어 맛인데 소스가 미쳤어. 오, 개맛있는데 은혜야? 이번에는 바질 많이 들어간 데 있죠? 초베레? 진짜 맛있어. 이 소스가 여러분 느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고 너무 맛있어요. 담백해. 담배 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뭐 한 대, 한 대 추베르 바구야. 추룩추룩. 자, 이번에는 과일까지 올려서 먹어요. 근데 과일이랑 스테이크랑 원래 먹나? 먹어 그냥. 추베레? 잘 어울린다. 샤인머스켓 향이 세지 않아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너 괜찮아? 약 어딨어, 약? 아, 됐어. 아, 이거 먹어. 기침할 때도 미리미리 캐야 돼, 이거. 그게 뭐야? 구충제. 아니. 근데 너 과일 올려줘 봐라. 올려. 쭈룩쭈룩. 오, 맛있지? 와. 뭐야? 어? 1등이다. 아, 이씨, 내 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요 샤인머스켓은 좀 비싸가지고 잘 안 먹잖아요. 방토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이라 했죠. 샤인머스켓. 아, 또 가스라이팅하네. 샤인머스켓이라 했다니까. 샤인이 아니라, 너 저번에도 내가 감자 전문인데 감지 전문이라 했다 그러고. 샤인머스켓이라 했다. 어쨌든. 자, 바로 도마도 먹어볼게요. 처음에. 도마도도 잘 어울려. 근데 샤인머스켓이 훨씬 잘 어울려. 야, 너 줘볼래? 투베로? 오, 웬일이야? 아, 맞다. 아싸, 내가 이겼다. 쭈룩쭈룩. 방토도 괜찮지. 근데 샤인머스켓이 좀 더 낫지. 네, 만약에 조금 더 늦게 했으면 방토가 더 잘 어울리는데 샤인머스켓이 너무 맛있어. 근데 너 개빡친 게 왜 어느 순간 너 먹고 품평을 하기 시작했어? 은둥이네. 자, 여러분, 이제 능성어 에어프라이 바로 먹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어보다 능성어가 훨씬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번 나 먼저 줘. 야, 뭘 한번 먼저 줘봐. 장유유서지. 바로 초베르. 아, 이거는 너는 안 좋아해. 기름기가 딱 있어가지고 얘가. 근데 너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하잖아. 나는 좋아하지. 나 지금 먹을 때 너를 생각하면서 먹은 거야. 아, 그러셨어요? 로맨스 안 돼요, 여러분. 소스 없이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투베르? 고등어 같은데? 조금 먹어봐. 조금만. 조금만? 여기. 조금. 이거 먹어, 이거. 야. 이 정도 먹어봐. 쭈룩쭈룩. 맛있어? 진짜 고등어. 참치 맛있네. 어, 참치. 참치. 아, 참치. 아씨,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 하잖아. 나는 마구잡이로 공감하게 돼 있게 훈련이 돼 있어. 그래서 은혜가 참치 같아. 맞아, 참치. 삼치. 맞아, 삼치. 농어. 맞아, 농어. 내가 은혜 길들이려다가 내가 길들여졌거든요. 근데 괜찮아? 생각보다 맛있어. 그러면은 필살기가 있죠. 라임 러스켓. 요거는 또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소배. 안 먹어봤잖아. 도마토랑? 어, 맞아. 안 먹어봤어. 진짜 맛있다. 하나, 둘, 셋. 쭈룩쭈룩. 진짜 맛있지? 좀 더. 오늘 좀 더. 좀 더. 자, 여러분, 저는 나머지 한번 다 털어 넣어볼게요. 뭐예요? 바로 먹어볼게요. 후배. 정말 맛있다. 소스가 케이크 같아. 안에 그 단 있는 그런 느낌? 카스테라 느낌이지, 약간. 아니? 응, 맞아, 아니야. 너 농어가 좋아, 광어가 좋아? 하나, 둘, 셋. 농어, 광어. 농어 아니고 능성어라. 농어 먹이라 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농어가 익숙하니까 능성어보다. 발음도 어려워, 능성어. 능성어 빠르게 해봐. 능성어. 잘하네. 발음 쉬워. 발음 쉬워. 너랑 공감하는 거야, 계속. 너한테 다 맞출 수 있어. 너 발 냄새 나지? 아니거든, 명신아. 이거나 먹어라. 아, 잠깐만, 은혜.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보고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원뿔군소를 먹었다 해가지고. 여보세요, 형. 어. 잘 들어갔어? 아, 개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 먹었어? 군소. 어떤 거? 군소 그거 먹었어? 맛있지? 아, 소세지 군소? 어. 이거 사람 먹는 거 맞아? 걔 록 같은 그지, 걔 똥꼬 맛이 나는데 지금 먹었는데 입에서 그냥 식욕을 잃었어. 미안.